안녕하세요. 아키에 소확행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 이야기 가운데 어떤 집에서 사는 게 좋을까? 라는 내용으로 해서 아파트 층간 소음에서 우리 자녀들을 해방시켜주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아파트가 값이 폭등을 하고 그래서 투기와 전쟁이니 여러 가지로 온 나라가 시끄럽죠. 아파트로만 모두가 몰려들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러한 때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장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에게 해줘야만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 주자는 것이지요. 뛰고 싶을 때 마음껏 뛰게 해주고, 내달리고 싶을 때 실컷 내달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후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때의 아이들에게는 맹자같이 드는 것보다 심신을 단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게 바로 부모가, 현대판 맹모가 해줘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뛰지 말라고 닥달을 하고 겁을 줄 일이 아니라 더 뛰라고, 더 내달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뛰지 않고 내달리지 않는 아이들이 이상한 것이죠. 오히려 부모들이 해줘야 하고 해야만 할 일은 아이들에게 뛰도록 권장하는 일이고, 오히려 더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부모된 도리냐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뛰지 말라고 닥달을 하고 소리소리를 질러대니 이게 부모입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할 짓인가 말입니다. 더 뛰고 더 내달리라고 닥달을 해도 부족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오죽이나 엄마 아빠가 뛰지 말라고 닥달을 해댔으면 아이들이 눈치를 다 볼 것입니까? 아마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치고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애들이 없고, 아파트에 사는 어른들 치고 뛰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내 집에 살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내 집이 아니면 말도 안 하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 돈 가지고, 비싼 내 돈 주고 산 내 집에서 살면서 왜 남의 눈치를 보며 삽니까? 왜 눈에 넣어도 부족할 내 자식들을 닥달하며 사느냐 말입니다. 멋모르고 뛰다가 눈치를 살피며 개면적인 표정을 짓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도 눈치가 있어서 뛰지 않으려 하고 했습니다. 잘못 뛰었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 층간소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웃 간에 감정싸움이나 다투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정치인들이 나서서 법까지도 만들었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까지 만들겠다니, 자칫하다가는 뛰고 내달렸다고 아이들을 잡아가지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아예 아파트를 떠나든지 아이들을 낳지를 말든지 양당간에 결정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도 눈치가 있지 가능하면 점잖게 거르려고만 했습니다. 내달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죠. 문제는 브레이크였습니다. 아이들도 웬만만 하면 안 뛰려고 했는데 발에 달린 그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친구들을 만나니 반가워서 본능적으로 발이 내달려버린 것입니다. 한번 발동이 걸린 발들이 눈치도 없이 가동되기 시작하니 아니 뛰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뭣도 모른 채 한참을 뛰다가 아차 싶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원래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능을 어찌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어린이들은 태생부터가 뛰고 내달리는 것이 본능인데 어찌 그 원초적인 본능을 막으라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뛰는 것을 막는 것은
밥을 먹지 말라고 사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이 본능이듯이 아이들에게 뛰고 내달리는 것은 먹는 것과 같은 본능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마치 동물원에 갇혀있는 표범과 그 새끼들이 생각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표범과 같은 동물과 비교한다는 것이 좀 그렇죠? 그래, 그러면 표범 선생을 생각해 봅시다. 그 표범 선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다 찢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선생이야 어쩌다가 인간들에게 붙잡혀와 초라한 생을 살고 있다지만 새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 그 넓고도 넓은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뛰고 내달리지 못하고 한평생을 동물원에 답답한 우리 안에 갇혀 인간들의 눈치나 보며 살아야 하니, 새끼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아마 표범 부모로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내뛰고 내달릴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생각하면 더더욱 선생의 처지가 한스러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범 선생이나 자식들과 답답한 아파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정된 우리 속에서 빠르게 내달리지 못하는 표범내와 그 좁고 답답한 한 아파트에서 조차 뛰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나 제발 좀 뛰지 말라고 닥달해야 되는 부모들의 처지가 무엇이 다른가 말입니다. 아니, 표범 선생은 적어도 층간소음은 걱정하지 않죠. 우리가 좁아서 뛰지 못할 뿐이지 아랫집 눈치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에 갇혀 사는 표범들은 뛰고 내달리는 본능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뛰지도 못하고 내달리는 방법도 모를 것 같지요. 언제 한 번이라도 뛰고 내달려 봤어야지 그 기능이 쇠퇴하여 초원에 내놔도 점잖게 걸어다니거나 동물원에서 살던 때처럼 뒹굴뒹굴 놀며 무위도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아무리 아파트에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뛰고 내달리는 본능이나 기능이 사라지지야만은 뛸 때 뛰고 내달리고 싶을 때 내달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니까요. 그러면 이 층간소음의 원인과 어떤 해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원래 아파트라는 집에서는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법으로 바닥 슬라브를 두껍게 만들고 바닥에 완충재를 넣으라 해도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콘크리트 슬라브를 바닥 슬라브를 12cm 뜬 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cm, 20cm까지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완충재까지도 넣고 있지만, 지금 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의 사례를 보면 어떤 이 실내에서 실내 운동을 하거나 아이가 피아노를 치거나 또는 청소를 하거나 의자를 밀거나 가구를 옮기는 때, 또 문을 쾅 닫을 때, 또 샤워할 때, 또 이 다용도실에서 세탁기를 돌릴 때라든지 아이들이 뛰는 경우가, 또는 뭐 강아지 소리라든지 또는 집에서 큰 소리로 어떤 뭐 서로 싸운다거나 또는 마늘을 또 빻을 때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주로 이제 소음이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소음은 대부분 그 습한 벽과 벽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더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아파트나 거실과 같이 넓은 공간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양한 소음의 종류는 다양한데 이 중에서 아마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소음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특히 이사나 공사 또는 뭐 이런 또 뭐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어떤 세탁기를 돌리거나 뭐 어떤 뭐 TV를 보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일시적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조절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피아노를 치거나 뛰노는 것들은 수시로 아무 때나 발생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뛰고 내달리는 것이 문제인데 아이들이 집안에서만 있는 겨울에는 더 심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소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바닥에 매트를 깐다든지 아이들에게 쿠션이 있는 슬리퍼를 신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2층 아파트를 산다든지 소음 방지용 천이나 문 보호 패드, 피아노의 묵음 장치,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장치, 또는 뛰는 것보다도 손을 사용해서 노는 방법을 뭐 부모님들이 가르친다든지, 자,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 보지만 사실 이러한 것은 궁여주책에 불과한 것이죠. 심지어는 방송이나 신문, 유튜브에서도 말이죠. 유튜브를 보면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별의별 방법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떠나거나 층간소음의 원인인 아이들이 없는 것이죠.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겠습니까? 전자를 택하는 것이죠. 아파트를 떠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소음 발생의 원천인 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없앨 수는 없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관을 태울 수 없는 것이니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에 비하면 아파트야 빈대에 불과한 것이니까 아파트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적어도 아이들을 기를 때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빈대같은 아파트야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금쪽같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현재의 행복과 자녀들의 장래를 유보하지 마십시오.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이들에게 욕구 불만과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아파트를 떠나는 것이 이 자녀들을 위한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과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 집을 짓고 사는 방법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이죠. 이러한 집에서 산다고 한다고 하면 꽃도 기르고 어떤 자연과 숲도 바라볼 수가 있기도 하고 어떤 정자 위에서 이런 텃밭도 기르기도 하고 뭐 연못도 만들고 어떤지 애완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완견은 말할 것도 없고 꽃도 기르고 참 얼마나 좋은 이 풍경입니까? 여름에는 이 정자에서 모기장도 치고 아이들과 같이 잠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그림과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은 아무리 값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행복하고 아이들의 정서상으로도 대단히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으로 삼천지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파트 값이면 삼천지교를 하고도 남습니다. 조금만 사고의 전환만 한다면 그림 같은 집을 지을 곳과 방법은 널려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과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만 살기 좋은 집이 아니라 오히려 마당, 다락, 이게 뻐꾸기 창이 있는 다락이죠. 또는 옥상 정원 등이 있는 집이 특히 자녀들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례를 들어서, 물론 이런 거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요즘에 특히 EBS에서 건축 탐구 집이라는 그 프로가 방영되고 있는데 아주 집에 대한 아주 그 사례들을 많이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저는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이런 주택과
주택을 설계와 건축을 많이 해본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구체적인 건축적인 방법이라든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